안녕하십니까. 수의사 치과의사 김구철입니다. 자, 오늘은 동물병원 치과 치료는 왜 비쌀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뭐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치과에 가면 뭐 우리 스케일링 받으러 가면은 정말 얼마 안 되죠. 뭐 만 몇천 원, 이만 몇천 원. 뭐 이빨 하나 빼도 뭐 몇만 원이 잘 안 넘어가죠. 그런데 이거 뭐 동물 치과는 뭐 몇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뭐 금세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싸냐? 동물병원 다 바가지 아니냐. 그리고 뭐 어떤 데는 가면 스케일링 하는데 10만원, 어떤 데는 가면 스케일링 하는데 100만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자, 그러면은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치과 치료를 할 때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오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치과 치료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비용이 구성이 되게 되겠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치료 비용. 그러니까 치과 치료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든지, 뭐 스케일링 비용이라든지, 뭐 발치를, 이빨을 뺄 때는 비용이 얼마든지, 신경 치료를 할 때 비용이 얼마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동물병원 같은 경우 부가로 드는 비용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취를 해야 되니까 마취전 검사, 혈액 검사라든지, 엑스레이 비용이라든지, 뭐 다른 추가 비용들이 많이 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마취 비용.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아, 하고 있으세요? 하면 잘 하고 있죠. 물론 뭐, 사실은 제 경험상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하여튼 시키는데 잘 하죠. 그렇지만 고양이들이나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뭐 절대로 안 되죠. 물론 뭐 엑스레이 그냥 가슴 엑스레이 찍고 뭐 우리가 수술한 부위 소독하고 하는 그런 정도는 할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입을 벌리고 엑스레이를 구강 엑스레이를 찍고 스케일링을 하고 이런 걸 마취 없이 한다는 것은 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마취 비용이 들게 됩니다. 마취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치과 검사 비용이 또 추가로 들게 되겠죠. 뭐 구강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구강 CT를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치과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요 정도 아주 치료 비용, 검사 비용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람 치과하고 동물 치과하고 한번 비용을 한번 그냥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금방도 말씀드렸지, 동물 치과 같은 경우는 마취전 검사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전신 마취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치과 검사하고 이제 치료 비용이 들게 되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사람 치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마취료 비용이라든지 마취전 검사 비용은 전혀 안 들죠. 단지 이제 치과 검사 비용하고 치료 비용만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 치과 같은 경우는 그 검사 비용, 치과 검사하고 치료 비용도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는 의료보험 때문에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50에서 70% 이상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치과에서 지급하고 지불하는 비용은 이 정도 부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부분과 동물치과에서 나타난 이 정도 모든 비용을 비교를 하니까 당연히 사람치과에 비해서 동물치과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밖에 사실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동물치과에서는 사람치과보다 훨씬 많은 걸 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 치과 같은 경우는 한번 가면은 그렇게 많은 걸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저 경험상으로 봐서도 그렇고 신경치료를 하나 하더라도 여러 번에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나누어서 하게 되고 크라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마취를 해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한 스테이지에 한번 마취시켰을 때 할 수 있는 많은 거를, 최대한 많은 거를 한꺼번에 하는 게 이제 기본 컨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꺼번에 이제 비용이 조금 많이 청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치료 비용 자체는 제가 사람 치과에서도 일을 해보고 동물 치과에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은 치료비 자체는 사실 사람 치과나 동물 치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안 나고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싼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추가의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고 그다음 많은 여러 가지 처치들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보호자님들 입장에서는 동물 치과가 비용이 아주 비싸게 나온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마취전 검사는 뭐 이런 식으로 뭐 혈액 검사도 해야 되고 방사선 검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추가 검사로 뭐 CT를 찍는다든지 초음파를 본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검사를 하게 되죠. 마취전 검사는 뭐 반드시 꼭 중요합니다. 마취를 해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뭐 마취전 검사를 안 한다고 해서 절대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모든 위험은 감수를 이제 막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마취전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신 마취를 하게 되겠죠. 특히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사 마취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취 시간도 다른 처치에 비해서 오래 걸리고, 뭐 짧게, 최대한 짧아도 40분, 50분 정도, 길게는 뭐 2시간, 3시간, 어떤 경우 4시간 이상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입 안으로 물도 많이 쓰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기도로 이렇게 물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제 우리가 호흡 마취라고 얘기를 하는 그 흡입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흡입 마취를 하고 완전한 안정적인 마취를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취 비용도 사실은 조금 많이 들게 되죠. 거기다 추가로 이제 또 이빨을 뺀다든지 조금 이제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치과에 가서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잇몸에다 주사를 맞아서 하는 이제 국소 마취로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과 시술 비용이 들어가겠죠. 뭐 예를 들어서 구강 엑스레이 찍는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경우는 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비용이 들 거고, 스케일링 같은 경우도 애들의 크기라든지 뭐 이빨에 있는 상태에 따라서 뭐 작게는 10만원 정도에서 많게는 20만원, 30만원 정도까지도 들 수가 있고, 발치 같은 경우도 뭐 아주 간단하게 막 흔들린다든지 해서 간단하게 짧은 시간 내에 뺄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야 뭐 2만원, 3만원 정도 충분히 발치가 가능하고, 아주 복잡하게 뼈도 깎고 이빨도 자르고 잇몸 수술도 같이 이제 추가가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빨 하나 빼는데 뭐 15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도 비용이 청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수복도 마찬가지고, 이빨 수복이라는 건 이빨 떼우는 걸 말하죠. 이빨 떼우는 것도 뭐 간단하게 뭐 아주 조금 깨져서 떼우는 거는 뭐 5만원, 10만원도 될 수가 있고, 아주 복잡한 시술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스텝을 밟아야 되는 이런 이제 수복 처치 같은 경우는 뭐 20만원 이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신경치료 같은 경우도 뭐 신경 같은 경우는 어떤 이빨에 이렇게 뿌리가 3개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이빨들은 뿌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하나짜리 이빨, 뿌리가 3개짜리 이빨은 당연히 비용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이제 숙달된 테크닉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치료 같은 경우 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이렇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뭐 크라운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처치들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또 비용도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치과 치료 같은 경우는 다른 치료들과 비교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다른 치료들에 비해서 체감적으로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치과 치료라는 게 사람하고도 똑같습니다. 지금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로 막을 수 있는 어떤 처치인데 이거를 놔두게 되면은 1년 뒤가 되면 얘를 이만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이만큼 갖고 해결이 안 되고 이만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만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또 거기서 더 지나게 되면 이만큼의 치료를 해야 되죠. 이만큼의 치료를 해야 돼요. 거기서 더 지나게 되면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이빨 열심히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빨리 치과에 오셔 병원에 오셔서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셔서 주기적으로 스케일링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치과 치료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